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잉여맨 로블록스. 오늘은 할로윈데이. 이 대악마 잉여맨님께서 오늘도 나쁜 짓을 해야겠군. 오늘은 어떤 나쁜 짓이 좋을까? 어? 저기 이 밤에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고마아이가 있구만. 그 녀석을 납치해서 아주 끔찍한 짓을 해야겠어.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. 꼬마야? 꼬마야? 어? 꼬마야. 누구세요?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? 아저씨 집에요? 제가 왜요? 그건 중요하잖아. 네 의견은 중요치 않아. 네 꼬마야, 네 이름이 뭐니? 엄마가 이상한 아저씨한테는 이름 알려주면 안 된다 했어요. 그래, 위에 써있는 모양이고 풀링이구나. 그래. 풀링아. 다 들켜버렸어. 내가 누군지 아니? 난 대악마 잉여맨이라는 사람이다.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너에게 아주 끔찍한 짓을 할 거야. 꽉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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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자, 우리 집에 가자구나. 우리 집 어때? 분위기. 무서워. 너무 무서워요. 무섭지? 저 나무도 웃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. 나 이 태양마 잉여맨님께서 너한테 아주 끔찍한 짓을 하겠어. 자, 자, 가자. 무섭지? 무섭지? 끔찍해. 무섭지? 무섭지? 우리 집 무섭지? 자, 첫 번째, 이 끔찍한 고양이를 너한테 선물해주지. 이게 끔찍하다고요? 그럼. 무섭지 않니? 이 고양이 미라가? 자, 지금 보니까 엄청 끔찍한 것 같기도 하고. 자, 이 상자 안에서 이 셋 중에 제일 나올 건데, 음? 이 골든 캣이 제일 나오기 힘든 거야. 자, 골든 캣이 나오면 이 반쪽을 가리고 있는 이 미라 고양이를 너한테 줘서 겁을 주겠어. 자, 너무 좋아. 아니, 너무 끔찍해. 너무. 아, 블랙캣. 우아가 아니라 우악. 무섭지? 자, 한 방 더 먹인다. 딱 돼. 좋아요. 아니, 싫어요. 아, 블랙캣. 아, 안 나오네. 안 되겠다. 어쩔 수 없다. 그럼 너한테 이걸 줘서 너한테 끔찍한 거 선물해주지. 자, 받아라. 아, 끔찍한 하얀색 고양이. 아이고. 아, 너무 무서워. 오늘도 여자아이 꼬마아이를 겁을 주었구만. 다음 겁을 줘야겠어. 좋아요. 아니, 싫어요. 좋아요. 싫어요. 자, 이건 어떠냐? 얘는 강아지인데 악마다. 너 이런 강아지는 처음 봤겠지. 무섭지? 악마야, 악마 무려. 네, 처음 봤으니까 저 주세요, 저 주세요. 너 이게 무섭지 않은 거야? 이 녀석 아직 겁이 덜 들었구만. 아, 너무 무서워. 이 악마 강아지한테 널 줘서 너한테 한 방 먹여주지. 으아, 너무 무서워, 너무 무서워. 무섭지? 하지만 아직은 덜 무서운 것 같아요. 더 무섭게 해주세요, 더. 자, 이 고스 드래곤은 어떠냐? 그래? 무서워 보이는구만. 너 잘됐다! 얘는 천 로벅스다! 아! 천 로벅스로 한 방 먹여주지! 자, 받아라! 이 천 로벅스 유령 드래곤을! 무섭지? 많이 무섭지? 아저씨, 저한테 이렇게 끔찍한 걸 주시다니! 열라 무섭죠? 아저씨, 이렇게 저한테 끔찍한 거 주셔도 될까요? 응, 네가 겁먹었으면 좋겠어. 너무 무서워. 하지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뭐, 아직 겁을 안 먹었다? 더 필요한다? 안 되겠다. 너 이거 스켈레톤 강아지, 그리고 이거 뭐야, 전갈 무서운 전갈. 너 자고 있을 때 문다 얘가. 그리고 해골 오토바이, 이것도 한번 먹여준다. 너 기다려라.
정말 정말 꿈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. 뭐? 진짜 진짜 무서워요. 좋겠다고? 그게 무슨 말이야? 자 일단은 무섭다는 뜻이에요. 이거 다 산다 이거. 자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. 자 잘 봐라. 자 어떠냐 이 프로펠러는 어때? 무섭지? 이게 오 날아댕긴다. 날아댕긴다.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. 무섭지? 내려와. 네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. 자 그러면은 네가 꿈에서 나올 것 같은 이 유령 풍선은 어떠냐? 이것도 주도록 하지. 어, 귀여워. 귀엽다고? 아이 말이 잘못 나왔어요. 너무 무섭단 뜻이에요. 그래 뭐 더 필요한 건 없고? 아저씨 저 진짜 너무 무서워졌으니까 이제 집에 가도 되죠? 무슨 소리? 무슨 소리 따라와. 이번이 진짜로 무서운 짓인가? 진짜 너한테 끔찍한 공포를 선사해주지 이런 걸로 안 우는 아이가 있을 줄이야? 여기 팔팔 끓는 카마솥에 너를 넣는 건 아니고 신비한 재료를 넣으면 아주 좋은 게 나온다고 하더군. 어어어. 이걸로 너한테 그것이 뭐죠? 너한테 아주 끔찍한 공포를 선사해줄 거야. 잠깐 여기서 기다려. 조금만 있으면 돼 꼬마야. 너한테 그 아주 끔찍한 공포를 줄 수 있겠구나. 됐다 가자. 어? 자 여기 있는 재료를 모아야 된대. 버섯. 이건 뭐야? 초코송이? 버섯하고 뭐 약간 풀? 그래 아까 빨리 찾아. 일단 찾아 빨리. 1분 30초 풀떼기. 풀떼기 하나 찾고. 아 이걸 빨리 넣어야 되는구나. 아저씨 아저씨 네. 여기 풀떼기 풀떼기 나 찾았어. 빨리 여기다 풀 넣어 빨리. 하나씩 집을 수밖에 없나봐. 넣었고 버섯 어딨어 버섯. 이게 버섯인가? 아 안되겠다 그냥 아무거나 넣어보자. 아무거나 넣어봐요. 없는데? 없는데 진짜로? 이거 넣어봐 그냥. 조합을 실패해. 일단 어쨌든 이상한 물약이 나오긴 했어. 먹어볼까? 아 먹어봐. 아야 먹었더니 야 아야 어지러워. 야 잘못 만들었나봐. 이따가 도망쳐. 아 저 꼬마 녀석이 일부러 안 찾은 거지 너. 일로 어딜 도망가. 안 되겠다 너는. 얘가 겁이 없구만. 너한테 아주 끔찍한 걸 더 보여주도록 하지. 따라와. 너한테 아주 너한테 네가 겁먹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주지. 그 사람은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.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? 그게 누구죠? 아니요. 그 사람은 목이 없는 귀신이란다. 와. 네가 보게 되면 무서울지도? 어린아이라면 무조건 울 수밖에 없지. 따라와 꼬마야. 이제 그 무서운 아저씨가 나타날 거야. 겁먹지 말라고. 저기 보이지? 아저씨. 목 없는 아저씨가. 어? 진짜? 우와! 저 목 없는 아저씨를 따라가야 돼! 아 아저씨! 저 목 없는... 저 뭐야 진짜? 저 목 없는 아저씨를 따라가서 이 사탕을 먹어야 된단다? 빨리 쫓아가! 와 맛있는 사탕! 오 유령이 생겼는데요? 유령을 피해서 가야 돼. 유령을 부딪히면 넘어진단다. 자 맛있군. 어때 머리 없는 아저씨가 사탕을 주니까 무서워서 털덜덜덜덜 떨려서 눈물이 나오겠지? 응 그 전에 제 이빨이 썩겠어요. 사탕은 좀 맛있구만. 자 이 아저씨 빨리 주세요. 빨리 사탕 그냥. 아우 답답해. 한 번에 줘라. 아 아저씨를 잡으면 되는 거네. 잡으면 게임이 끝난다. 뭐 끝났다. 오케이 잡았다. 이렇게 무서운 저택에서 캔들을 얻은 다음에 아이템을 사는 컨텐츠였는데 저 꼬마애는 무서워서 아주 달아난 것 같군요. 나는 이제 집에 가서 휴식을 좀 취해야겠어. 그래 꼬마야 잘 가라. 무서웠지? 잘 가. 아 너무 무서웠어요. 아저씨가 준
그 미라 고양이도 너무 무서웠고 강아지들도 너무 무서웠어요. 오늘 꼭 껴안고 잘게요. 껴안고 자면 안 무서운 거잖아. 그래. 조심해라. 아니 겁주려고 했는데 왜 좋아하는 거지? 이상한 아이란 말이야.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이만 안녕.